FT 들어가는 이렇게 방정식이 있을 거고,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S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식에 나온단 말이야. XS, YS 뭐 YS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이제 방정식 풀면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XS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상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게 S에 관해서 이렇게 함수로 나온다고요. 나오는 게. 오케이? 그러니까 예. S는 몇 치라에서 상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보편적으로는 함수로 나오죠. 상수로 알겠습니다. 나오면, 그죠. 상수로 나오면, 앞에 것처럼, 봐봐. 이게 상수로 나오면, 앞에 것처럼, 이게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상수로 나오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밖에 없어요. 델타 t 같이 이런 이제 이게 스텝 펑션인데 요 특별한 함수들이거든요. 시그널 펑션 팍팍팍. 그러니까 임팩트에서 이렇게 그 포인트를 팍팍 찍어주는 고 함수인데 요럴 때만 상수로 나와요. 그 외에는 전부 다 S에 관한 함수로 나오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다시 이렇게 갔을 때 원 함수를 보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삼각함수랑 이제 여섯 가지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델타 함수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함수예요. 델타 함수 같은 게 이런 경우는. 예. 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한 함수고, 물론 이게 실제적으로 이 델타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특히나 퓨리의 변환으로 가서 그렇게 요즘에 이제 그 딥러닝에서 특히나 이제 그 그래픽 관련해 가지고 그래픽 그러니까 뭐냐면 인물 이렇게 할때 이제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이게 퓨리에 변환 써서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얼굴들 이렇게 하면 그 화면에서 이게 색으로 그 얼굴을 이 구현하는 게딴게 아니고 픽셀들이 작은 픽셀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음영을 색깔을 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얼굴 색을 구현해내는 거다. 그 그림을 구현해내요. 그래서 그걸로 판별해서 그 얼굴 인식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네. 그런 거할때 주로 쓰는 게 이 라플, 네. 퓨리의 변환이에요. 그래서 퓨리의 변환의 핵심 여기 함수, 예. 네. 함수라고 할수 있는 그게 바로 요 델타 t 요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특별한 텐데 함수인데 이게 팍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 거의 이 우리가 함수 값으로 볼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함수를 그렸을 때 어떤 값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일 때 2다. 그러면 2일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거는 아니고 원래대로 따지면 1일 때 2가 있으면 선을 그리면 안 되고 여기에 점이 하나 딱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함수가 이렇게 되는 함수야. 이 델타 t라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해서 이렇게 거기만 탁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함수야. 함수예요. 함수는 근데 이렇게 쓰여질 수 없지. 그러니까 거의 붙은 것처럼 됐는데 거의 그런 함수예요. 굉장히 특별한 함수예요. 시간을 좀 팍. 예. 근데 그걸 그래프 그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바뀌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요 함수가 굉장히 특별한 함수라서 이렇게 시간을 팍 주는 이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라서 이 함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구현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그 기본이 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 네. 그래서 이럴 때만 이렇게 지금 1처럼 라플라스 변환해서 상수로 나온다. 나머지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여섯 가지 함수들은 전부 다 S가 들어간 함수로 나온다. 오케이? 이해됐죠? 확실하게? 민수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굉장히 좋아요. 예,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보면, 이거는 뭐 똑같은 거야. 이거 뭐 초등학교 때 하던, 이제 이거는 지금 대분수의 형태잖아. 아, 대분수는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3차인데 차수 이렇게 끌어내리면 돼요.
끌어내려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려가면서 결국은 밑에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약분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묶어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잘 묶어내야지. 이거는 어떻게 좀 묶어내야 될까? 이건 일단 분모를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되겠죠? S 묶어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서 이것들 이제 약분해서 할거 찾아야 되니까 요두 개만 좀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3 묶어내고, S 묶어내고, S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대충 약분될 거하고 짝짝짝짝 나오지? 요런 거, 요런 거. 형태를 대충 봤을 때, 수치를 봤을 때,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해봐야 돼. 이거는 계산을 좀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 이게 형태를 봤을 때 딱, 아, 요거는 이렇게 가면 되겠다. 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게 감이에요. 수학은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거는 이 하위 개념이고, 그 상위 개념은 이 feeling, 예. feel 가지고 하는 거예요, feel. 예. 이 감, 촉이 좋아야 돼. 그죠? 그래서 그 촉이라는 거는 어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대충 가면 쪼개면 되잖아? 쪼개면 어떻게 쪼개지냐면, 요렇게 쪼개면, 이렇게 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콜. 그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늘 보던 거고. 이제 뒤에 것만 어떻게 하면 된다? 뒤에 것만 이제 부분분수식으로 쪼개가지고 좀 만들면 되겠지. 이거 어떻게 쪼개지지, 이거? 이렇게 쪼개지나? 잘 쪼개야 되겠는데? 이한 번에 바로 안 되겠는데? 되나? 아, 이거 한 번에 쪼개려면 장난 아니겠는데? 한 번에 바로 되나? 이거 한 번에 바로 돼요? 통합해가지고 잘 맞춰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한 번에 안 되면 두 큐에 나눠서 해야 될것 같은데? S제곱 플러스 2S, S제곱 플러스 S. 그러면, 마이너스 S.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좀 그렇고, 애시당초, S를 밖에 묶어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나이스할 거예요. S 묶어주고. 되죠? 예. 네. 요렇게 쪼개놓고, 한 큐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제 다시 쪼개면, S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2. 그리고 S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제 다시 쪼개야지.
이건 어차피 필요 없겠네. 이거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되나요? 네, 이렇게. 지금 따라오고 있니?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건데, 이걸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세 개가 있으니까 두 개씩 하자고. 이렇게 하면 옆에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그렇게 될 거고. 요거는 다시. 이럴 거고. 그리고 요거는 요거라는 거지. 요 계산하면 2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좀더 계산할 수 있으면 이거 2분의 S분의 2 빼기 S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S분의 1 빼기 S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내가 맨 처음에 할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지.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근데 이건 잘 맞춰야 돼. 근데 그좀 머리가 좀 되면 요거 이제 잘 맞추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 한 번에 한큐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바로 안 되지. 바로 쉽게 잘은 안 되니까 요 중간 과정을 좀 거쳤다고. 아까 이렇게 좀 해볼라 하다가 내가 혼자 했으면 이거 해봤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한번 혼동만 있으니까. 그래서 요 중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은 다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계산 되지? 이것들 각각은 다 되잖아? 뭐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 내가 굳이 안 해줘도 되지? 지수함수 e-at승. 예. 그 형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 다시 보여줘? 요거 여기서 어떤 거냐면 S분의 1이니까 요거 예 네. 그리고 S 플러스 1분의 요거 요거잖아 이것들은 다 이거야 요것도 이렇게 변환 되지? 이건 뭐 내가 그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거고 되죠? 그 우리 교재에 다 이제 풀이나 이거 나와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생략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보여지고. 뭐 이것도 비슷한 유야.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식만 좀더 복잡해졌다 보니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도전해볼 요런 문제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해봐야 예. 좀더 복잡한 걸 많이 해봐야 요렇게 조금 쉬운 것들 덜, 아이고, 덜 복잡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좀더 복잡한 걸 해봐야 덜 복잡한 것도 쉽게 할수 있다. 그래서 복잡한 것들을 좀 여러 번 풀어보기를 권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 그, 복수수가 들어간 라플라스 변환. 그러니까 똑같은데, 앞에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분해를 했을 때, 실수가 아니고 복수수 범위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게 21.17.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제 분모를, 그래서 앞에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 분모, 여기 나오잖아요. 요거. 요거를 인수분해를 한다고, 인수분해를.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그냥 AB로 썼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S-3 플러스 2J. S-3 마이너스 2J. 이렇게 나온다고, 인수분해가. 복수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그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지. 그래 놓고 이렇게 변환을 하면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하면 편한 게 뭐냐면 얘가 A인 거고 얘가 그냥 B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그 라플라스 변환에서 E에 마이너스 AT 쓴 이거 그대로 쓸수 있는 거야. 예, 그죠? 그런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어디 갔어? 요거 말고 요 전에 요렇게 나오면 요게 실제적으로 요거잖아. E에 마이너스 E에 지승 요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이렇게 고 대신에 AB 대신에 복수수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간단하게 요렇게 나온다고. 아, 물론 다르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러면 이게 얼마야? E의 마이너스 3t 코사인 2t잖아.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해져. 그죠? 이렇게 바로 구해지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쉽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아까 우리 인수분해 하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복소수 변이에서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S 플러스 알파, S 플러스 베타, 막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건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S 플러스 알파분의 얼마, S 플러스 베타분의 얼마.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뭐냐면, E에 마이너스 뭐, 알파t, E에 마이너스 베타t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복소수 형태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서 우리 앞에서 배운 e의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기억나지? 네. 요거 오일러 공식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전개해서 하면 결국은 그 i 부분 사라지고 요거만 남는다는 거죠. 이런 것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뭐냐면 복소수 범위에서 라플라스 변환해가지고 할수 있다. 예. 뭐그 이거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를 하면 돼요. 예. 이게 지금 어려울 건 없는데 복소수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면 돼. 이거 별건 아니야. 복소수를 그냥 이게 그냥 알파베타를 이렇게 놓고 그냥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바꿔서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 요거를 이제 E에 마이너스 3승 플러스 2JT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한거 있지만 E에 마이너스 3T승 곱하기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건 그대로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쓸수 있다 그렇지? E의 IX는, E의 IT는 코사인
코사인 t 플러스 i 사인 t랑 같다. 이거 오일러 공식. 그럼 이거 쓰면 2의 아이 이거 아니고 코사인 2t 플러스 i 사인 2t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요것도 있고 2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jt도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2의 마이너스 3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jt 이렇게 나와. 그럼 요거는 코사인 2t의 마이너스 i 사인 2t가 돼.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했지. 이게 2t가 이쪽 2t냐 마이너스 2t냐 이거에 따라서 예 그죠? 코사인은 각도 변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변화 없고 사인은 마이너스 앞에 달고 나온다. 그렇게 내오니까 결국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요 값들은 플러스 플러스 없어지고 나머지 요것만 남더라. 예. 그래서 이게 2 코사인 2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상쇄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3t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대략적인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옵스, 사라졌다. 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 자기들도 못 알아듣잖아. 하나만 맛보기로 보여줘야지. 가봅시다. 자. 계략적인 설명을 내가 해줬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예,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인수분해 하려면 이제 근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앞에 것처럼 이제 실수범이면 우리가 대충 정수 부분으로 바로 눈으로 찾아주잖아. 이런 거. 이런 거는 바로 찾았지 않아?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복소수의 경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는 거죠. 0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s 플러스 3의 제곱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13 되고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9 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s 플러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래서 s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 이게 제곱 벗기고 그러면 s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j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지금 근의 공식 유도하는 거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근의 공식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x는 n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부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거야.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 s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j라는 놈과 s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j라는 놈이 있거든. 그러면 이건 다시 쓰면,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s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2j. 는 0일 거고, 그리고 s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j도 0이라는 뜻이잖아. 등식 넘긴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다시 쓰면 이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런 공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헷갈리면 바꿔서 얘기해 줄게요. 이게 있잖아. 이거 인수분해 하는 것도 이렇게 된 거야. 뭐냐면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똑같이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4분의 8 하니까 4분의 1이지.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될 거고 그래서 S는 2로 통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 근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S 마이너스일 때는 2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 이건 다시 쓰면 S는 마이너스 1, 그리고 S는 마이너스 2지. 그러면 S 플러스 1은 0, 그리고 S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두 개로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근의 공식이니 뭐 이런 게 배운 게그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런 게 따로 놀면 안 돼요. 그거를 중학교 때 따로따로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한 묶음 내에서 왔다 갔다가 이렇게 그 자유자재로 유형이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각각 따로따로 배워서 따로 섹터가 구분된 것처럼 이렇게 배우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야. 네. 이게 지금 같이 유연하게 이렇게 이게 유연하게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못 받아들인다 이거지. 그거는 내가 볼땐 착각이야.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는 게 맞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한꺼번에 다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아니, 이거 두 개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A가 0이고 B가 0이면 AB 두개 곱해가지고 0 되는 거는 자명한 거잖아. 이거 물론 이제 정역이어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예, 엄밀하게.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0일 거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건 거야, 그냥. 이 인수분해 해가지고 했다는 거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했다는 거나, 다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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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야.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돼야 돼.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 S는 요게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예. S,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쓰기 너무 귀찮아.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있는 그대로 쓰기 귀찮으니까 S를 두 개를 알파베타라고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알파베타 안 하고 AB 썼거든? 네, AB라고 하자고. 책이랑 같이 갑시다. AB. 그러면 S-A, S-B 분의 S 플러스 3. 이렇게. 여기서 단 A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j,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j. 지금 우리가 어디 갔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다음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앞에서 부분 분수 이렇게 쪼개기 했지? 예, 분수 쪼개기. 그래서 이제 그 쪼개기해서 만드는 작업만 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쪼개기 할 거야. 어떻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적절한 거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잡아 넣어야지.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그 대수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자, 갈게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직접 계산을 한 거야. 네. 다시 쓰면 이거야.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A, B를 찾자 이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양변에다가
양변에다가 s-a, s-b를 곱해줘야지. 그럼 분모 사라져서 간단하게 계산해줬죠. 그래서 이 곱해주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s 플러스 3은 이거 a에 s-b, b에 s-a.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데 s가 요거는 1s랑 여기 s가 a-bs랑 같을 거고, 그다음에 또 3은 뭐냐면 마이너스 ab랑 마이너스 ba랑 같았겠지. 아, 플러스구나. 왜? s랑 숫자랑 그게 혼용돼서는 안될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a-b는 1일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a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j였고, b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j였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3은 이게 요게 b고 요게 a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a가 곱해져. 그러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b에 마이너스 3, 요렇게 돼야 되고, 여기는 지금 플러스 0j인 거잖아요. 복소수가 아니니까. 복소수 부분 0이야. 그러니까 0j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j에 플러스 b에 2j,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부분 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니까, 요 다시 계산을 하면 3은 3a 빼기 3b,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3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지. 그러니까 요 3이니까 이거 똑같이 나왔네. 얘는 뭐 불필요할 거고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자리가 부족한데, 요거 이게 J, 0J는 요거 EAJ 플러스 EBJ는 0이니까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로부터 AB를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이거 2식을 더하면 A는 2분의 1, A가 2분의 1이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찾을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찾은 게, 그러면 요기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요게 2분의 1이었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묶어서 이렇게 나오면 왜 부가 다르지? 둘다 플러스지? 계산 잘못했나? 플러스 B가 0이고 EA는 1, A는 1. A가 2분의 1이면 계산상으로 맞는데? 위에서 부호가 잘못됐나 본데, 이게? A 플러스 B가 1이라는데? 근데 부호가 잘못됐다는 건데, 시작부터? 아, 잘못된 거 없어요. 계산 맞았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나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되지. 예, 책이랑 똑같아요. 내가 세팅을 마이너스로 놓고 했고, 우리 그 책에는 플러스로 세팅해 놓고 했어요, 요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는, 여기는 책에는 플러스 했으니까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 나온 거고, 나는 여기 마이너스로 세팅했는데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둘다 플러스 2분의 1 되지?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이 틀린 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2분의 1 묶어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냥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자리가 없는데. 다시 쓸게요. 예. 2분의 1에 S-2분의 1 플러스 S-B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왜 마이너스로 돼 있지? 나 플러스 아닐까? 다 마이너스로 잡아놨나?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라플라스 예쁜 안할 거야. 얘는 각각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EM-AT. 그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B 대신에 요거 들어갈 거야, 요거. 그래서 2분의 1에, 2분의 1 묶어줄게요. 그러면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JT. 이건 이제 다시 각각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러면 다시 묶으면 요건데 요거는 코사인 세태고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2 코사인 2t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죠? 네,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이거 지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수일 때 하던 거랑 거의 흡사해요. 그냥 똑같은 패턴이야. 예, 네, 근데 여기서 A, B, 이제 대문자 A, B 구하는 거랑, 예, 네, 대문자 요 A, B 구하는 거랑, 예.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 B 구해지고 나서, 바꿔넣어서 요거 산수 좀 하는 거라. 요게 조금 다른 거예요. 요게 추가적으로 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라서 쫄건 없어요. 조금 더 복잡해진 것뿐이지. 근데 중요한 건 라플라스 변환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왜? 그 근거는 필요에 변하는 그게 다 되거든. 그래서 이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이게 다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이게 무리가 전혀 없어요. 다 그게 이제 이론적 베이스가 탄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계산이 된다. 갓 포인트야. 예. 네. 오케이.